핵이 이제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왔는데 원래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네. 카메라 밖으로 나가죠. 네, 그냥 대놓고 쐈어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에서 클로킹까지 하고 쐈어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박성현 선수는 그래도 집요하게 이성훈 선수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그렇죠. 예, 박성현 선수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 정말 멋진 플레이를 펼쳐주긴 했지만 야, 이성훈의 그 유연한 체제 전환 그리고 확실히 공군에이스답게 레이스로 막 하늘을 막 그 휘젓는 그런 모습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전략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빠른 체제 전환으로 상대편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에버스는 이제 4세트 양팀의 대결인데 신노열 박용혁 해설위원이 택배 리쌍 말고는 아무도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신노열이에요. 그렇죠. 이번 시즌 5패가 있는데 예, 이영호 선수에게 두 번, 김태경에게 한 번, 이재동에게 한 번, 김기현 선수에게 한 번 패하긴 했거든요. 예, 벌써 택배 리쌍 이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신노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마음 편히 좀 플레이를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S급에게는 패배를 하지만 그 외의 선수에게는 아직 뭐 더 증명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신노열이에요. 그렇습니다. 6승 5패로 승률 대별 높지 않습니다만 승률 높지 않은 이유가 택벌들 딱 만나서 그냥 뱅빼고요. 이에 맞서는 이제 군재동 김경범이나 군재동이 나와버리잖아요. 정말 본명보다도 군재동이 더더욱 더 포스 있고 어울리는 느낌의 김경범 선수. 생긴 것도 얼마나 단단하게 생겼습니까? 그럼요. 네, 연승은 최근에 고석현에게 깨지긴 했지만 그날 팀이 승리를 또 거두기도 했고 오늘 그 패배가 연패로 이어지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동한테 지는 것도 열받는데 군재동한테 지면 군재동한테까지 지면 안 되죠. 네, 택배는 이상한테 약한데 군재동한테 진다 이러면 진짜 택배는 이상 이름만 들어도 잠에서 꿈에서 깨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동아니 뭐 연습실에 김태경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결돼서 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이기 바랍니다. 신동열 대학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죠.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노열 선수 진영입니다. 택 리쌍 말고는 거의 안 지는 신노열.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경모. 야, 수비 그거 진짜 공군 입대 이후에 이재동의 포스를 보여준다고 해서 김재동이라는 칭호를 박영호 개선위원 받았어요. 방송 중에는요. 네. 정말 그 과거에 그 김경모 선수가 화승에 있을 때 정말 그 프로게이머 데뷔하고 나서 프로리그로 해서 3승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훌쩍 뛰어넘어서 뭐 김경범 선수 이번 시즌 7승 5패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로드 방향은 뭐 훌륭한 네, 교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슷한 빌드로 갈 가능성도 크고 얼만큼 병력 운영 컨트롤 잘함에 달렸을 테고요. 그 연승의 군재동 포스가 얼마 전에 또 저그대적으로 아쉽게 깨지긴 했지만 또 신노열 선수에게 다시 또 대갚아주면서 그 포스 이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김경호 선수는요 오늘 다른 종족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원래 가장 팀의 기여도가 높았던 김경모마저 잘하면 당연하게 오늘 1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데서 잘했는데 김경모 진다 이러면 또 역전패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요. 자 홍진호 이성훈의 연승으로 지금 2대1로 뒤집었습니다. 공군 2연승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2연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김경문 선수 승리를 딱 거둬줘야죠.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폭스의 그 최근에 연승 바람을 불고 있는 이영환 선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런 힘든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김경모가 딱 승리를 거둬주면서 3대1로 완벽하게 앞서가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또 이영환 선수 할머님도 오셨기 때문에 또 힘 받거든요 벌써. 자, 일단은 빌드가 좀 갈리고 있죠. 예, 신노열 선수는 과감하게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주면서 12드론 스포니프를 선택한 김경모 선수에 비해서 앞서갑니다. 자, 일단은 양 선수도 오버로드를 서로 예, 첫 번째 정찰을 성공한 상황에서 이런 빌드의 앞섬은 확실하게 그 우위를 점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바로 와서 정찰하면서 어떤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월티를 과감하게 가져간 판단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통합니다. 뭐 교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인 거예요. 그 빈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김경모 선수가 어느덧 라바를 계속 써가면서 상대방과 드론 숫자를 맞춰주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준호 선수도 라바 안 남기고 계속 드론 누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신준호 선수가 무조건 드론 숫자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리 오버로드를 조금 신노현 선수가 눌러놓은 것 같고요. 네. 드론 오버로드 말고는 다른 유닛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어차피 첫 오버로드 교차이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넉넉하게 드론 생산을 다한 신노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하면 될 것 같고 김경모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죠. 왜냐? 상대보다 테크트리만 빠를 뿐 드론 숫자에서 뒤쳐진다. 이거는 어느덧 이후에 좀 자원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어차피 멀티 가져간 것은 오버로드가 딱 드론 숫자 세어보고 스포닝풀 타이밍 보고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레어가 없네? 근데 이거를 뭐를 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레어는 어차피 멀티에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걸링이 약간 이동 경도를 잘못 잡았어요. 하나로 잡. 그러면서 저글링 계속 살리고 있어요. 에너지 별로 안 깎고. 야, 김경모 군제동 포스 나오나요? 그리고 얄밉게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살려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계속 차거든요. 네. 기껏해야 하나나 둘 차이인 그 드론 숫자 차이에서 레어가 빠른 장점을 이용하면서 가지고 있던 저글링으로 드론을 잡았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예요. 안 받아 일주일 제대로 못 하겠어요. 네. 움직임이 진짜 날렵한데요, 김경모 선수. 야, 역시 이제 가장 각 잡히고 움직임이 빠른 게 바로 이등병 아니겠어요? 신병입니다, 신병. 네. 야, 정말 과감하게. 내무반에서야 뭐 조용히 있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제일 편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무슨 뭐 고참이 혼내겠습니까? 뭐 조용히 있다가도 툭 건들면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게 또 이등병이고요. 더군다나 승리를 딱 거두고 나면은 선임들한테 칭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신병한테 여기 방송국만큼 편한 데가 어딨어요? 정말 청소를 시킵니까? 뭘 시킵니까? 대전 내려가기 전에 딱 경기 이기면은 불침범 면제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한타 저글링이 잔뜩 모아서 옵니다. 신노현. 자, 일단 성큼 타이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라인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김경모. 네. 일단 성큼 완성되면서 한 번만 막아야 돼. 아직 안 만들었어. 아직 안 만들었어. 네.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김경모. 타이밍도 일단 적절하고. 네. 만들어진 타이밍 적절했어요. 게다가 또 저글링도 잡아주고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김경모가 상당히 홍준호 선수가 상당히 이뻐해 줄 거예요. 이번 경기 김경모 선수가 잡으면요. 본인이 만든 그 2연승의 기회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거의. 네, 매의 눈으로 두 개의 눈으로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네. 야, 일단은 드론 숫자가 그래도 신호 선수가 드론 숫자는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야, 그래도 빈틈. 썬큰 때문에 방심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드론이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김경호 선수의 그 공격한 저글링이 이때 여기서 좀 컨트롤 잘해줘야죠. 저글링을 왜 써먹을 겁니까? 여기서 빼야죠. 야, 마지막 저글링 한 개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뮤탈까지 잡아주면 뮤탈이 있거든요. 지금 그 김경호의 뮤탈도 있어요. 여기서 잘 살렸고요. 신노현 선수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뮤탈 숫자가 김경모가 먼저 숫자로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김경모가 한번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고요. 자, 대신 스커지 쪽은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김경모. 본진 드론 앞마당 양선수 다 게스 드론을 이제 게스 드론 3기로 채취를 하고 있는데 본진 드론 숫자가 지금은 한 기 정도 이쪽은 8기 이쪽은 한 개가 더 많죠? 네. 확보를 잘했네요, 김경모 선수가요. 아무래도 신노현 선수가 이제 저글링 압박을 가느라고 어느 정도 드론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 같고 김경모 선수가 타이밍 좋게 신노현 선수가 모르게끔 잘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 뮤탈로 이쪽은 조합을 이루고 있고요, 신노현은. 그리고 김경모는 뮤탈 쪽에 비중을 상당히 뒀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저글링 두 기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의 뮤탈 리스크 움직임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뮤탈 리스크를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줄 수 있고요. 신노일이 먼저 옵니까? 스커지 믿고 옵니까? 근데 병력 빠졌을 때 안 맞아도 그렇죠. 드론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김경모 지금 약간 살짝 위기인데요. 스커지가 부족해서. 스커지 잘... 스커지 잘 맞아줬어요. 잘 맞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스커지 다 떨어졌어요. 스커지 맞은 거 했어요, 김경모. 뮤탈을 어떻게 합니까? 뮤탈을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병력 추가되는 병력까지. 게다가 안 받았어요. 저글링이 안 받았게 가스 먹는 드론 다 잡았어. 날렸어요.
군제동 포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 군제동한테 안 돼요. 그렇죠. 택배리사한테 약한 신호를 내 내가 군제동이다. 김경화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재동한테 진 것도 그런데 군제동한테 가야지 어떡합니까. 제동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얼굴만 비슷해도 이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김경화 어서 야 이게 이재동 선수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저글링 두기로 진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대방의 드론 잡고 막 정신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가 동시에 뮤탄스코 스컬지를 다 잡아버리고 야 이거 진짜 이름 바꿔서 위에 잡아먹고서 이재동이라고 해도 이건 믿어요. 뮤탄스코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경모의 위기가 눈에 보였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이재동이 빙의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거 드론 하나까지 드론 아 이거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뮤탈 뜨거든요. 지금부터 뮤탈은 스커지가 두렵지 그렇죠. 않습니다. 저글링 두기 달리면서 뮤탈에서 또 가고 있어요. 야 진짜 완벽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수 스커지 안전하게 이렇게 제껴주고 드론 잡아주고 이제 깃발 꽂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뮤탈 힘 다 빼놨죠. 본진 자원이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자원줄이 7개 되는 것도 아닌데요. 안 그래도 본진 드론이 더 한 개가 더 많았었는데 이렇게 드론 피해주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진현 선수가 생산해봤자 스쿼지밖에 추가가 안 되고요. 앞서 있었던 김경모 선수의 미탈스크 컨트롤이라면은 이 정도 상황은 웬만하면 다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징크스인데요. 이거 택리스상한테 안 되고 또 그 후에 본관 선수들한테 안 되고요. 인데이비 밑에도 안 됩니까 신노요?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콜지가 좀 나와줘서 좀 막아줘야 되는데요. 스콜지 이게 좀 막는 게 아니라 맞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오늘은 김경호의 뮤탈스크가 스콜지를 정말 잘 잡았어요. 아 뮤탈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나요? 아 완전히 뮤탈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네요. 김경호 아 뭐 경기는 뭐냐 거의 9분 응선 아니 끝났죠. 경기는 끝났어요. 지지 와 공구로는 군제도 MBC 게임으로 잡고 바로 그냥 2연타. 오늘 황신 강림이 홍진호 선수의 일부러 또 홍진호 선수를 2차전에 내보낸 이 공군의 엔트리의 어떤 황신 강림을 위한 배려까지 이어지면서 승리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박용호 의원 말씀대로 공군의 2라운드 두 번째 경기 2세트에 나온 승리한 황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승승승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 최고참이 딱 2세트에서 딱 잡아주고 내가 1대1 만들었다 뒤를 부탁한다 하다 보니까 이성은이 정말 날아다니고 김경모가 그냥 심의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스콜지를 그냥 다 잡았어요 이번 경기 때는요. 네. 아 진짜 정말 체질입니다 김경모. 괜히 운전이 왔네. 아 이러다가 계속 그 말뚝을 박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별명이 군제동이면 진짜 이제도 포스가 나오니까 누구 플레이 앞에 제동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저글링 두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대방의 그 정신을 흔들어버리고 거기다가 완벽한 비타스크로 상대방의 스컬지를 제압하는 그런 컨트롤까지. 야 이거 이번 경기를 진짜 자막 이제동으로 바꿔도 믿는다니까요 이번 경기를. 알았다니까요. 자, 그만큼 김경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폭스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데 포트리스로 넘어갈 텐데 자 이영환이 나올까요? 지금 제일 분위기 좋은 선수 누가 말해도 이영환이거든요. 자 과연 이영환 출전이 가능한지. 4세트 5세트죠 자, 포트리스로 돌아오겠습니다.